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지금 홍콩 시간 새벽 6시 15분입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즘 홍콩 시위 때문에 저희 쪽에 일에 굉장히 좀 타격이 많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다니는 홍콩의 한인교회 지금 새벽 기도를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 뒤에 아저씨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새벽 출근인지 저분은 뭐 퇴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아주 이른 시간 7시에 합니다. 7시. 7시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8시죠. 네, 일단 홍콩은 이제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그런데 여기 특성상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많이 간 적은 없는데 또 가봤는데 그때는 5시인가요? 네, 그때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홍콩은 좀 한국보다는 시간이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뭐 새벽 기도 참석하기에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예, 새벽 기도를 좀 자주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핑계,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침사초에 신의 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공항 쪽에 있어가지고 많이 멉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핑계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이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이제 교회 도착을 해서 새벽 기도하는 장면을 잠시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 요즘 홍콩의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아침에는요. 아무튼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있고 있는데 아무튼. 혹시 저기 홍콩 오셔가지고 주일날 뭐 교회라든가 예배라든가 새벽기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메일 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 드리니까요,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홍콩에 성당하고 절도 있거든요. 혹시 뭐 주말 부득이하게 홍콩에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종교 활동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려 드리니까요. 댓글에다가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려 드리니까는. 저희 회사에 성당 다니는 형하고 또 절 다니는 비님이 계신데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지금 이제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청마대교를 지나가는 중인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가 서서히 뜨고 있는데, 해가 아니구나. 저거 가로등인데요. 가로등인데, 아무튼. 오늘 저기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잠시 후에 또 홍콩 시내에서 여러 가지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스가 이제 구정반도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뒤쪽으로 홍콩의 이제 콰이청 컨테이너 부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진짜 안 어울리겠지만은 저도 이런 말 하기 되게 쑥스러운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좋은 일도 주시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도 주시는데 꼭 안 좋은 일이 100%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얍삽하게 힘드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진짜 안 어울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무조건 뭐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종교 여러분들 믿으시는 그 분께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또 뭔가 더 좋은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새벽 지금 출근 버스 아니라서 제가 목소리를 굉장히 지금 작게 하고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잠시 후에 시내에서 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홍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닌데, 청년부 회장과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있었고, 또 성가대도 있었고, 그때는 또 직장이 주 5일이 아니고 격주 오셨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근무하는 날이면 이제 주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주일 날도 아침에 있지 주일학교 선생님 예배, 대예배, 성가대 하느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주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도 못 쉬는 그런 시간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고 좀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이제 특히 주말에도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회를 많이 못 가고 해서, 어떨 때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게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좀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넋두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버스 내렸고요. 지금 시간이 6시 45분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 늦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홍콩 시내 그 조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잠깐 내려가지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밖에 되게 뭐 그냥 편안해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지금 홍콩이 좀 뭐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근데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조던 전철선 역인데, 이렇게 몇 개 출구는 지금 폐쇄를 해가지고 이용이 안 됩니다. 전철이 안 자리인 게 아니고, 이제 전철 출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일부 출구는 이제 지금 저번 시위 때문에 좀 보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인데, 뭐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지금 홍콩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은 영업이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빼고는 지금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차도 잘 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오실 분들은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조던 스테이션 사거리 쪽이에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그렇게 좀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차도 많이 막히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차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교회 도착을 했고요. 예, 지금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공에 있는 한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새벽기도 참석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귀를 기울이소서. 유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앉아 계십니다. 예, 자리 많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예,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